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한 기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힘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앞서 저희가 오프닝을 할 때만 해도 21선 2050포인트대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선물에서 5천 계약까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코스피 역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21선 현재는 내준 상황으로 2048포인트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21선이 일단 지난 8월 말에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한 차례 부딪혔던 가격대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부터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구간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단 하락이 장중에 나오면서 잠깐 이탈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물론 크게 미시적으로 멀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또 아직까지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현재 1203원대까지 올라있는 환율의 움직임 함께 맞물려서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통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업분석팀의 네, 장민준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연구님 얼굴이 나가기 전에 먼저 차트가 나가서 그래프가 하나 나가서 네, 제가 웃었어요. 네, 네. 연구원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SK텔레콤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일단은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통신 쪽의 흐름이 최근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봤으면 해요. 네, 일단 3분기부터 지금 좀 통신을 주목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중에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많다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좀 작성을 했고 우선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통신 본업에서 네. 저희가 생각보다 5G 가입자들이 시장 기대치 대비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5G 쪽으로 네,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네네네. 있고 그 저희가 볼 수 있는 통신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결국 ARPU라는 지표인데 네, 가입자당 요게 평균 네, 평균 매출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RPU가 5G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금 2분기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결국 3분기까지 이제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 네. SK텔레콤이 5G 가입자를 얼마나 가져갔냐는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월마다 뭐 100만 명 가까운 80만 명까지 지금 7월까지 올라왔고 지금 3분기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마켓셰어 자체도 이 LTE 기준으로 한 48% 정도 하고 있는데 가입자 네. 기준으로 지금 그 수준을 육박하는 수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SK텔레콤의 어떤 가입자 기반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이 가입자들이 5G 요금제로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2분기부터 무선 ARPU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QOQ로 처음으로 2분기 때 양수가 이제 성장 QOQ로 이제 0% 이상이 기록하는 첫 분기였고 네. 결국 3분기부터는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부터 좀 턴어라운드를 시작해서 이제 3분기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LTE와 비교해서 5G에서는 얼마나 더 증가가 있나요? 일단 LTE 기준 대비 한 30%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ARPU로 계산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네네. 있긴 한데 단순하게 좀 계산하기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가입 요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LTE 지금 요금제가 3만 원부터 뭐 10만 원까지 있다라고 하면 5G 가입 요금제가 5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이렇게 그래요?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도 뭐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요금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G 쪽에서 생각보다 가입자가 좀 빨리 늘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기존 LTE보다 5G 요금제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이 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 서비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단말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가입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 주변에 이제 5G 단말기 들고 가입해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뭐 특별히 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오히려 이게 그게 좀 뭐라 그러죠? 넘어가는 구강대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리고 뭐 AR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내에 이쪽에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고 네. 그 서비스 측면에서 사실은 5G 가입자들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LTE 대비 뭐 특별한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감은 있었는데 지금 초기에는 그런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가 3G에서 4G로 갈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디바이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뭐 미디어, 인터넷 그렇죠.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그때 바뀌는 시점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이제 그 부분에 비해서는 좀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G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좀 지연성은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VR, AR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MEC 기술 방식이라는 기술 방식이 좀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MEC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스마트폰에서 쏘았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를 갔다가 다시 디바이스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사실은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지연성을 좀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자체를 이제 기지국 단위라든지 어떤 디바이스와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는 결국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5G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5G 구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게임이다라고 보고 있고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 게임에 대한 수요들이 5G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그 5G 게임에 대해서 제가 게임 섹터는 아니지만 게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와 이제 SKT가 이제 협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뭐 LG 플러스도 엔비디아와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게임에 대해서 뭐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모바일로 게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모바일 숫자 말고 글로벌리 70억 인구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한 40억 그 중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인구가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20억 인구가 모두 모바일 하는 것은 아니고 PC 게임, 뭐 콘솔 게임, 뭐 모바일 게임이다라고 하면 이 PC와 콘솔 게임이 이때까지 모바일로 구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그래픽을 처리하는 어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이 MEC 기술 방식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고사양 그래픽의 어떤 콘솔 게임도 이제 구현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이제 5G 서비스 가입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이제 그래서 기존의 뭐 MMORPG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이 5G 환경에서는 가능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시점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뭐 빠르면 지금 뭐 하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좀 늦더라도 내년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통신사에게 어떻게 좋아질 거냐라고 보면 결국 수익 모델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고 이게 서브스크립션, 그 구독하는 이제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보면 구독료에 대한 어떤 그 기본료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이제 거기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샵들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샵인샵 매출까지 감안해 보면 저희가 단순히 이제 요금제를 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또 어떤 수익화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반기 이후에 하반기 이제 뒷단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비통신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이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요거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망중립성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당장 현실화될 것은 아니고 다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통신 업종에는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하게 좀 보신 것 같고 결국 미국에서도 지금 망중립성 폐지 논의가
2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었지만 또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망중인성 개념 자체가 조금 없지만 네. 결국 저희가 이제 그 통신 인프라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통신사들이 구축을 하고 나서 이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망중립성이 폐지되고 용을 사, 그 망을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들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 고객들이 아니라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뭐 플랫폼 뭐 페이스북 같은 네, 이런 네. 업체들이 결국 이런 망을 네. 사용해서 이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통신사에게 다시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 좀 통신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신 이외에도 봐야 할 부분들이 SK텔레콤에 있어요. 얼마 전 최태원 회장이 이제 통신회사를 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통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웨이브가 얼마 전에 출범을 했어요. 네.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는 SKT가 가지고 있었던 옥수수라는 옥수수, 네. 플랫폼과 이제 푹이라는 그 지상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합쳐지면서 네. 이제 하나의 어떤 거대한 OTT가 출범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실제로 OTT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저 유선 방송 시장에서 그 기존에 IPTV 케이블에서 IPTV로 넘어왔고 IPTV 다음은 이제 OTT가 될 거다라고 네, 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가 그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넷플릭스와 같이 할 건지 혹은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그 SKT가 결국 웨이브를 출범시키면서 이제 토종 OTT가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국내 K-컨텐츠라고 불리는 컨텐츠 제작 능력이 글로벌리 굉장히 뛰어난 수준에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러한 컨텐츠들이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수익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들이 많다라고 보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옥수수 기반으로서 이미 그 SKT가 가지고 있는 가입자 기반이 좀 많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OTT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전개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옥수수 들어가 보면 웨이브로 이렇게 이동을 유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가입자 기반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 비통신 쪽에서 본 보안도 있어요. 요것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사업인데 네. 저희가 ADT 캡스랑 SK 인포섹을 SKT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보안 사업을 좀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글로벌리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도 그렇고 더블디짓 성장 매출이 YOY로 더블디짓이 나오는 산업 자체가 많이 없는데 지금 보안 산업 자체가 보시게 되면 뭐 더블디짓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리수 성장을 네.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 결국 이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제 무인화 서비스 그리고 통신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5G 그리고 통신사와의 어떤 시너지까지 겹쳐지게 된다라고 하면 보안 사업의 성장성도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어요. 일단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신 쪽에서도 앞으로 5G 기반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뭐 OTT나 보안 쪽에서의 성장도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주가는 여전히 올해 전체로 놓고 봐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프리미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 3분기 마무리됐고 곧 4분기 어닝 시즌일 테니까요.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또 주가에 대한 의견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2분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반등이 일어나면서 매출 네. 탑라인은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탑라인 성장에 비해서 비용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저희가 갤럭시 10이라든지 노트 10 5G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3분기도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이미 연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미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부터 알프가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 5G 가입자가 어느 정도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실적은 어느 정도 걱정은 다 반영을 한 가격대가 아닌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향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가, 이게 또 숫자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은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위치라고 보고 있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네. 네. 밸류에 대해서 혹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타겟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TPE는 36만 원 정도인데, 지금 본업 가치에서 이제 다른 비통신 사업을 할인을 하더라도 네. 지금 워낙 저점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OTT 비즈니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SOTP로 3천억 정도밖에 안 줬지만 네. 이 지금 넷플릭스 밸류를 주게 되면 2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시총 기준으로 뭐 30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시하고 계시는 36만 원 목표 주가는 뭐 OTT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로 반영하지는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시총 지금 20조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죠? 30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네, 주셨네요. 오늘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업분석팀 장민준 선임연구원 함께했어요. 형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